잘 먹고 간다는 소리가 기쁘고 이 소리가 제일 행복하다.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이것 앞에서는 마음이 스르르 풀어집니다. 국수, 먹기는 쉽고 편해도 만들기는 만만한 음식이 아닙니다. 면발이며 육수, 양념도 그렇죠? 그냥 편하고 그냥 엄마가 해준 것 같아. 시골집 같이 정갈이 하고 어린 시절에 그 춥고 배고팠을 때 먹는 그 기분. 화장기 없는 얼굴로 따뜻이 맞아주던 엄마처럼 멋스럽지도 별나지도 않은 맛. 누구나 푸근히 안길 수 있는 음식이 국수가 아닐까요? 어느 시골 장터 어귀에는 어머니가 국수를 말고 계십니다. 이게 35년도 더 됐어. 국수가 그때만 해도 250원 있는 값이요. 참, 그게 옛날이야, 옛날 참말로. 그렇게 해갖고 팥죽은 한 그릇에 그때 500원. 동전 두어 개로 채워지는 허기. 어머님은 그 소박한 행복을 위해 손을 쉬지 않습니다. 아, 인간은 건 다 집에서 농사지었지. 조금 있으면 이제 꼬들빼기 같은 거. 올해 꼬들빼기가 없어. 날이 가물어갖고 작년에. 꼬들빼기도 캐다 하고 민들레. 우리 아들이 또 캐다 좀 다니면서 따듬어서 민들레 겉절이 있어 그냥 준 게. 부지런한 어머님의 손끝에서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옵니다. 임실 강지는 아주 조그만 읍이죠. 와, 여기 진짜 뭐 정겹네요, 시장이. 뻥튀기도 있어요, 뻥튀기. 뻥튀기. 저 어렸을 때 네. 빵 소리 나는 거 기다렸다가 네. 먹고. 옛적 강진 시장은 소와 돼지 등 가축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유명했다죠. 지금도 끝자리 2일과 7일에는 5일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엿이에요? 응, 갯엿. 드셔보세요, 엿. 엿 먹어라. 그런 의미는 아닌데. 갯엿 이거 어떻게 받는 거예요? 싸르고 파리 쌈장 엿기름하고 섞어가지고. 엿기름하고. 별의별 게 다 있네. 만물시장이네, 만물시장. 장날에 맞춰 나온 사람들은 참새가 방앗간에 들르듯 이곳에 발걸음을 합니다. 간격이 뜸한 버스를 기다리며 허기도 채우고 지난 이야기도 나누죠. 옛날 이렇게 보따리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다닐 적에 피워놓고 장수할 적에는 여기 와서 전부 다 국수 사 먹고 밥도 먹고 그랬어. 아침에 새벽 와서 이러면 밥 먹기가 싫어. 근데 이제 내가 찾고 오다 보니 이제 같이 잘 먹지요. 안 좋아했는데 다른 생긴 게 먹어지네. 소를 팔러 왔던 이도, 돼지를 사러 왔던 이도 국수집에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때는 장사를 5일장만 봤지. 장도 그때는 장이 잘 되었는데. 시장은 점차 쇠락해갔지만 국수집을 찾는 손님들은 오히려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것이 또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나 굵어갖고 손님들이 너무 후딱 안 삶아져. 그래서 그때부터 바꿨지. 그랬더니 딱 좋아. 중간 국수가. 맛있고 탄력이 좋아 선택한 국수였는데 알고 보니 이 국수면이 평범한 몸이 아니었던 거죠. 햇빛과 바람에 자연 건조한 국수였습니다. 우와, 아, 장난이네. 지금 저 모습이 국수가 막 주렁주렁 네. 매달아 있는 풍경인가요? 꼭 삼베의 그 천을 이렇게 늘어 있는 그런 것 같이. 야, 저런 장면이 다 있네요. 자연 건조 국수의 귀한 맛이 알려지면서 국수집을 찾는 손님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저 면 삶는 게 기술인데 저 면을 잘 삶아야 되거든요. 헹굴 때도 저렇게 이제 잘 헹궈줘야지. 깔끔한 맛이 나니까. 밀가루 맛이라든가 전분의 성분을 싹 빨아내야지 면이 더 탱글탱글해지거든요. 예전에는 잔칫날 무슨 결혼식 날 이렇게 좀 특별한 날만 국수를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굉장히 국수가 장터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서민들의 음식으로 되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 면이라는 건 옛날부터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거든요. 옛날 선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선주 후면이라는데 열큰하게 취한 선비들이 마지막에 국수 한 그릇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오래된 그림도 있어요. 한량들이 좋아하는. 뭐 그때는 이제 메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그 지역에 나오는 그 특성화된 그러한 걸 가루로 만들어서 면을 만들었었는데 밀가루 보급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서민들에게도 친근한 음식이 됐던 것 같아요. 국수가 삶고 비벼지는 그 짧은 시간도 참지 못하고 젓가락은 반찬 그릇을 비워냅니다. 그러다 보면 오래지 않아 푸짐한 국수가 눈앞에 놓이죠. 어머니, 저희가 이 국수집 와가지고 국수 한 그릇 양을 보니까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것도 쩍떡은 사람 있어요. 근데 더 놀란 건 이거 국수를 시키면 이걸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 테이블을 네. 이제 술안주로 주었는데 네. 이쪽 테이블을 술안주 준다고 이걸 주고 저쪽 테이블은 술안주 아니고 네. 국수만 주면은 네. 아 왜 저걸 나를 안 줄까 나는 얼마나 먹고자 푸겠어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통이 갖고 조금씩 맛을 비교했어요. 국수 한 그릇에 머릿고기가 덤이라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할까요? 배고픈 사람 밥 많이 주고 그리고 잘 먹고 간다는 소리가 기쁘고 얼마나 그게 좋은 소리라고 내 귀에는 입은 행복이 없다. 국토종단길에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선물 받았던 어느 손님이 보내온 편지. 감사하다는 인사도 어머님께는 행복이랍니다. 이분은 국수 손님이 아니네요. 국수집에서 다른 걸 찾는 손님도 있답니다. 옛날에는 내가 저 소주 이거 잿간잔 한 잔에 네. 300원 받았어. 300원. 잔술. 예, 잔술. 잔술. 네, 이걸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속여먹는 사람 있어. 네. 세 잔 먹고도 두 잔 먹어. 진짜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정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많이 눈 감아줬어요. 그런 것 같아. 이야, 저는 오늘 촬영 장소가 이 국수집이라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 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멸치 육수 내시나 보다. 맛이 엄청 진하네요, 육수 맛이. 근데 이 양념이 국수의 고명이라든가 양념이 많지는 않지만 담백하면서 간장을, 소금간장을 언제든 쓰지, 애장은 절대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맛이 깊구나. 어머님의 이 국수 그 향이 틀려요. 향이. 향이 달라요.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딱 하면 그 밀가루 냄새가 이렇게 딱 올라오고. 풍기잖아요. 날 냄새. 그 바람에다가 자연스럽게 말려서 그런지 밀가루 향이 안 나고 숙성됐다 그래야 되나? 익은 맛? 잠깐. 이분은 지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죠? 디폴이 들어가요? 응. 북어포 들어가요? 응? 북어포? 아니, 그런 건 안 들어가요. 뭐 들어가요, 디폴이랑? 알고 싶어요. 며느리도 몰라. 간절하게 만드는 육수 맛이네요. 몇 년 전 어머님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보기엔 그냥 평범한 김치 수제비 같지만 손님의 절반은 이걸 찾는답니다. 김치를 대가리 썰은 놈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조금만 만들어봤어. 김치 수제비를 이렇게 뒤보고 저렇게 뒤보고 그랬더니 맛이 좋아. 밀가리만 내가 익혀놓으면 김치 썰어놓고 후딱 해줄 수가 있잖아. 칼국수와 납작면이 같이 들어있는 수제비인데요. 수제비가 굉장히 얇죠? 진짜 그 어렸을 때 어머니로 촉촉 떼어주는 수제비 반죽 막 해가지고 어때요? 생각하던 그 맛과 비슷한가요? 넣으니까 혀가 막 감기면서 고로로 들어. 면이 아주 미끈새끈하네요. 중화요리나 이렇게 보면 면이 이렇게 넓은 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쫄깃하면서도 넓은 넓지만은
들어가는데 전혀 부담이 없이 스르륵 감기는다. 딤섬이나 소룡포 네. 같이 네. 소를 감싸고 있을 만큼 부드러운 만두피 같은. 네. 만두피보다도 더 부드러운 맛. 네. 만두를 감싸는 만두피였다면 나는 소금 버리고 만두피 이것만 먹을 거야. 저는 그 같이 먹을 거예요. 36년의 세월이 가져다 준 맛이죠. 야. 이렇게 베트남에서 시집 온 며느리도 고등학생인 손자도 나와 팔을 걷어붙일 만큼 바쁘다가도 금세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집만 사람 있어가고 당신들이 따뜻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잘 먹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해요. 햇빛과 바람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이 면처럼 어머님의 국수 맛도 그렇게 긴 세월이 빚어냈습니다. 빼어나지 않아도 소박하고 정겨운 맛. 그래서 시장은 저물어 가도 국수집은 여전한 것 아닐까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이 노쇠하고 또 오래되면서 사람들의 인적이 끊기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국수집 하나가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또 약해진 시장을 그래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식당을 오래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와서 느낀 게 할머님의 그 정성과 그리고 그 음식을 계속 개발하는 그 메뉴. 이 메뉴도 같이 한몫을 단단히 하신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이렇게 정겹고 발길 닿고 싶은 노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빵보다 더 오래전부터 먹었던 음식이고요. 네. 결혼식 하면은 꼭 이 음식을 옛날에는 먹었었죠. 그래서 야, 너 이거 안 먹여주냐? 이 음식입니다. 1번 박수. 2번 악수. 3번 국수. 정답 아시는 분은 여기 아래로 보내주세요.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내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 고사리 아주맘 황토생강, 준비 없이 떠날 수 있는 콩지팥쥐 한옥 리조트와 함께합니다.